이거 어떻게 쓰냐 진짜. 이거 어떻게 쓰지? 아까워서 어떻게 써요 이거? 오늘은 원래 지금 사용하고 있던 DMC 재팬의 아스미 SP2 나온 지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게 S다트에서 키노마스미 선수가 9월이 생일이에요. 9월 생일을 기념을 해서 블랙 에디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한정으로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판매를 했고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구매를 하게 된 경로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쉽게 이렇게 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매를 도와주신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배럴과 색깔만 그냥 블랙으로 되어 있는 배럴이기 때문에 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영상을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상을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언박싱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S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간단하게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상우님 이렇게 해서 유튜브 번창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게 EMS로 해서 보내주신 게 1400엔 나왔습니다. 여기 1400이라고 써있죠? 제가 예전에 마스미 SP5 배럴 있죠? 요거를 구매해서 택배를 받을 때도요 어떻게 왔었냐면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저에게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보내주는 비용 그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한 22,000원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이제 직접 EMS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실 때에는 1,400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지 15,000원, 16,000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가격에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굉장히 저는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까볼 거예요. 여기 뒤쪽으로 뜯죠 뭐? 뒤쪽으로 네, 간단하게 딱 요것만 딱 들어있죠? 요건 이제 뭐 요건 필요 없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마스미 SP 버전 2 어큐트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마스미 SP 2 있죠? 요 배럴도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열어보면 역시 이게 장점입니다. 배송대행지를 통하잖아요. 배송대행지에서는 이 비닐을 뜯어봐요. 왜냐? 이 안에 나쁜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배송대행지에서는 이걸 뜯어보고 안에 나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포장해서 그래서 택배를 저한테 한국으로 보내줘요. 근데 이거는 구독자분께서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보내주신 제품이기 때문에 비닐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뜯어봐요. 요거 뜯기 너무 아까운데? 비닐만 봐도 이 퀄리티가 느껴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게 굉장히 신뢰가 가는 게 뭐냐면 배럴을요. 비닐을 뜯었다라는 것은 중고 배럴이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 비닐이 뜯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무의 손때도 타지 않았다라고 보증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믿음이 가요. 그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 뜯기 아까운데 이걸로 이용해서 다시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러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짜자잔 배럴이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요거를 다시 딱 보면 짜자잔 이렇게 마스미 SP2 블랙 에디션입니다. 자, 요거 이제 요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블랙 에디션 제대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쳤다 이거. 이게 이제 블랙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그 까만색의 그 블랙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다크그레이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 로고는 어떻게 새겨져 있냐고요? 기존 배럴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DMC 마스미 SP 기존 배럴이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딱 보면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마스미 SP2가 요 위에 있는 거고요 블랙 에디션이 요 밑에 있는 블랙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스펙은 기존에 있던 그 마스미 SP2 버전과 같아요. 색은 똑같고 그냥 색깔만 여기 아래에 있는 블랙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쓰냐 진짜. 이거 어떻게 쓰지? 아까워서 어떻게 써요 이거? 대만에 있는 친구였나 아니면은 그 홍콩에 있는 친구였나 하여튼 그 구독자 한 명이 댓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쓰기에 너무 아깝고 그냥 소장용으로 가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 나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문제는 이거를 쓰느냐 마느냐 이건데 지금은 일단 이 배럴이 제가 지금 똑같은 배럴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거를요 그죠? 현재 세팅을 한번 보여줘요. 똑같은 세팅을 해서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이쁜데? 자 이게 이렇게 세팅이 되네요. 이렇게 요 위가 블랙 에디션이고요 요 아래가 그냥 일반 실버 버전. 아 그래서요 제가 원래는요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 블랙 버전을 사용을 해서 좀 빈티지한 맛으로 해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이거를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배럴은 지금 구매를 못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일반 버전도 구매를 못해요 지금. 진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내년 9월 달 아니면 마스미 선수가 퍼펙트에서 4강 안에 준결승 안에만 들어가게 된다면 이 배럴이 또 풀린단 말이죠. 근데 대회가 없으면 이 배럴이 풀릴 일도 없는 거야. 이거 못 구해요 그러면. 그래서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를 다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언박싱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기본으로 있는 것들은 뭐 다 기본으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제 다시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DMC 재팬의 마스미 SP2 블랙 코팅 언박싱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도 배럴 리뷰를 많이 할 건데 배럴 리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품들을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또 보여드리고 라이브를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기회가 또 여러 번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또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네, 라이브도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트TV 성우였습니다. ? 훨씬 부드러워 이게. 왜지? 이게 지금 요게 원래 쓰던 거고 새로 받은 거잖아요. 이게 더 부드럽다고요. 이게 더 걸리는 느낌이 더 들어. 오히려 커팅이 이게 더 부드럽다. 이상합니다. 제가 요 배럴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네요.